이런 가운데 장애인 취업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장애인들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재활 작업장입니다. 계속해서 김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천연세제를 만드는 이 업체의 직원들의 대부분은 장애인입니다. 지체장애 1, 2급과 지적장애 3급까지 중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대다수가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공개 채용된 사람들. 당당히 취업의 문을 통과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. 돈을 버니까 네, 같이 일하는 건 재밌는 게 많아요. 이곳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직업 재활시설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. 천연세제 생산을 시작한 이유도 물건을 포장하거나 나르는 일 같은 단순 업무가 장애인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보다 적극적인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늘려 43명인 지금보다 배 이상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목표. 장애인과 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일터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.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고용이 사실상 어렵거든요. 이분들이 가정에 계신다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누구 하나가 같이 옆에 있으면서 케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일하면서 경제적인 소득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. 이와 같은 장애인 직업 재활 작업장은 현재 전국에 모두 12곳. 장애인 취업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서울 경기 케이블TV 김대영입니다.